여정인 씨 오랜만에 또 감동사연 한번 들려주시죠. 멋진 네,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감동사연 주제는요. 떡볶이집 아주머니입니다. 저희 어릴 적 지내던 동네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서로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함께 축하하고 걱정거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정인이모! 라고 부르던 아주머니 한 분이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셔터 달린 주차장에 간이 부식집을 연 것이었는데요. 가게 앞을 지나야 다닐수록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더니 얼마 못 가 용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외출한 엄마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배꼽시계는 자꾸 먹을 것을 달라고 울었습니다. 어린 저는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주차장에 딸린 수도에서 행주를 빠는 동안 가게로 기어들어가서 바싹한 떡꼬지 하나를 훔칠 작정이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떡볶이집 옆에 쭈그려 앉아있는 그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아주머니에게 제가 집 열쇠를 찾아갔는지 여쭤보았고 아주머니는 제가 배가 고플까 봐 열쇠를 건네주며 남은 떡볶이를 떨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배를 곪으며 집에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엄마는 남은 떡볶이를 싸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자 어차피 애가 오면 공짜로 줄 생각이었으니 돈은 됐어. 그나저나 우리 아저씨가 내출혈이라 간병하려면 조만간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아. 제일 아쉬워할 텐데 우리 아이가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처에 숨어 엄마와 아주머니의 대화를 듣던 저는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아주머니의 신뢰를 도둑질했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그날 엄마와 떡볶이를 먹다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다 떡볶이집을 발견하면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시던 아주머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끝. 떡볶이집. 저도 어렸을 때 그 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 같은 데서 조그맣게 이제 떡볶이 한 판 놓고 어묵. 맞아 맞아. 어묵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또 그게 또 막 팔아야 되니까 막 요리해가지고 막 지적지적 거리면서 또 줄 쭉 서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주머니 돈이 있으면 사 먹을 건데. 그래 맞아. 없으면 진짜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아는 친구가 누가 그걸 사 먹을 때 하나만 맞춤 보면 안 되겠니? 이거 이 느낌. 야.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떡볶이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배고프니까 또 이게 학교 끝나면 은근히 또 배고프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 빨간 떡볶이가 진짜 우리를 사로잡았었는데 그 이모가 그렇게 또 생각해주는 이 아이를 그러게 그게 또 그냥 주시려고 했구만 남은 그래 걸. 근데 또 이 아이는 아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네. 또 어떤 집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요거 그냥 뭐 얼마야 이거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야속하게 발을 뚝 잘라서 요거만 먹어야 돼. 어 다른 데 또 팔아야 되니까 떨이 안 해주시고 그렇지. 네. 아 옛날 여러 가지 또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릴 때 또 기억이 또 나네요. 아 떡볶이집. 네 이렇게 또 재밌고 또 감동 사연 저희 복지 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방송에 이렇게 그 방송을 내보내드리니까요. 저희 또 복지 TV로 재밌고 아주 감동적인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떡볶이. 기다리겠습니다. 먹고 싶다, 떡볶이. 감사합니다. 떡볶이. 요즘에 떡볶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뭐 짜장 매운 떡볶이, 거. 떡볶이, 치즈 떡볶이. 옛날에는 그냥 빨간색 떡볶이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밀 만든 거, 뭐 떡으로 만든 거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다양하게. 각각 떡볶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많아. 무슨 그 다방에서도 그 저 떡볶이가 나와. 아, 그래요? 네, 브랜드가 있는데 무슨 다방인데. 거기도 뭐, 어유 맛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나와요. 떡볶이와 또 추억을 많이 가지셨던 네. 우리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사연 들으시면서 또 추억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